안녕하세요. 경기도 곳곳에 다양한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우리 동네 정보통입니다. 겨울부터 봄까지는 건조한 날씨 탓에 화재가 일어나기 쉬운데요. 특히 화재가 일어나는 건 한순간이지만 그 피해를 복구하기에는 한평생이 걸립니다. 무엇보다 푸른 녹지를 가꾸고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난 13일 화성에선 봄을 맞아 무궁화를 심고 가꾸는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함께 그 현장으로 가볼까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물을 가득 실은 헬기는 쉴 틈 없이 하늘을 납니다. 작은 불씨가 커지고 번져 결국 많은 것을 잃게 되는 화재. 최근 강원 지역에서도 커다란 산불이 발생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번 산불 발생으로 축구장 넓이의 740배에 달하는 530헥타르의 임야와 2,500개소가 넘는 주택, 창고 등의 시설물이 모두 소실됐습니다. 특히 화재는 홍수나 태풍과는 달리 대부분 사람들의 안전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지난 13일 화성에서는 특별한 활동을 위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바로 동네길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한 마음으로 모인 화산동 사람들인데요. 네, 저희 그 화산동은 경기 그 산남길 육행길 중에 여섯 번째 행궁이기 때문에 이 길이 그 길입니다. 무궁화 심기를 하자 해서 이 무궁화 심기를 하게 됐는데 무궁화는 우리나라 그 꽃이기 때문에 다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화산동을 지나는 이 길은 과거 충청, 전라, 경상도의 삼도를 이어주는 길인데요. 최근에는 삼남길이라 불리며 도보 여행자들이 많이 찾는 길이라고 합니다. 한 30cm 정도 이렇게 파야 됩니다. 파서 거기다 황토하고 물하고 같이 둘 겁니다. 오늘 이들이 모인 목적은 바로 삼남길 중 화산동에 위치한 이 구간에 무궁화를 심고 가꾸기 위해서인데요. 화산동 주민자치위원들과 학생 시민들은 매년 이맘때면 삼남길을 찾아 무궁화를 심어왔는데요. 무궁화는 대한민국의 국화로 우리 민족 정신과 얼이 스며있는 꽃. 직접 꽃을 심고 가꾸며 주민들이 애향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된 이 행사를 통해 삼남길에는 1만여 주가 넘는 무궁화가 심겨져 있는데요. 오늘 할 일은 그동안 심어왔던 무궁화 묘목들을 다시 재정비하는 일. 물이 지어 있거나 나무 간격이 맞지 않은 무궁화 묘목들을 옮겨 심어 잘 자랄 수 있도록 가꿔주는 건데요. 요번에 나무 못 심었어요. 근데 오늘같이 이렇게 화산동에서 나무를 심는다 그래가지고 좋은 기회다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무를 많이 심으면 비가 많이 와도 뭐 홍수라든지 이것도 예방이 되고요. 뿌리가 내린 묘목을 캐내는 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기계의 도움을 받아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뽑아내는데요. 학생들은 각자 삽을 들고 무궁화를 심을 준비를 합니다. 묘목들마다 1m의 간격을 주고 다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심어주는데요. 저는 평소에 나무를 안 심어봤는데 이번 기회에 나무를 심어보니까 나무 심는 것도 재밌고 그리고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이기 때문에 무궁화의 의미를 알게 됐어요. 간단한 작업처럼 보이지만 직접 나무를 옮기고 흙을 만지는 일. 체력 소모가 생각보다 큰데요. 간단한 간식을 먹으면서 수다도 빼놓을 수 없겠죠? 평소에 나무는 별로 안 심는데 지금 심어보니까 재밌어요. 일렬로 늘어서 무궁화를 심을 구멍을 파내는 학생들. 마치 꼬마 농부들 같은데요. 잘 자라라고 영양분이 많은 황토흙을 잘 덮어주고 꾹꾹 발로 밟아도 줍니다. 그래서 또 보람도 있고 또 피고 나면 꽃 보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또 산책로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나다니시는 분들도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물도 뿌려줘야겠죠? 어서 아름답게 꽃이 피길 바라는 마음을 가득 담아 듬뿍. 제가 땀을 흘리면서 무궁화를 심으니까 되게 보람이 차고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무궁화가 예쁘게 펴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상쾌하게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좀 뿌듯했고 일단 그 어린 학생들이 중학생들이 와서 그
고사리 솜 같은 거를 가지고 삽을 들고 땅을 파고 땅에 또 이렇게 자갈 돌이다 보니까 힘든데도 그 내색 안 하고 참 열심히 한 거에 보면 참 마음이 굉장히 뿌듯하면서도 대견스러웠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길은 우리나라 꽃이 확 펴서 저 멀리서도 좀 여기가 무궁화 길이다라는 걸 좀 알고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많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한 작업은 4시간여가 지나 끝이 났는데요. 재정비된 무궁화들은 처음보다 훨씬 정돈되고 빛이 나는 듯한 모습입니다. 너무 기분 좋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무궁화 심는 거잖아요. 아무도 아무나 심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심으니까 너무 그러니까 뿌듯하고 좋고 그러니까 꽃이 피면 정말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이나 뭐 그러니까 아무나 와서 산책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건강을 위해서. 매년 그 모명을 심기로 매년 심고 있는데 올해는 그런 게 좀 지원이 안 돼서 못 심어서 앞으로도 더욱더 그 무궁화 심기를 노력을 해서 더 할 수 있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무궁화 심기를 통해서 지역의 어떤 주민들과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겐 나무를 심고 가꾸기를 통해 자연의 소중함과 애향심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나중에 이 길을 걸을 사람들에겐 행복을 전달할 수 있는 준비의 시간이었는데요. 무궁화꽃이 만개한 화산동의 삼남길을 하루빨리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